네, 간밤 뉴욕 증시는 예상을 뛰어넘는 기업들의 실적에 힘입어서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46%, 그리고 S&P 지수는 2.73%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은 3.11%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뭐 전일 기간 외국인 동시 순매수 규모가 제법 의미 있게 들어왔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579억 원에 영업이익이 52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49% 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봉쇄 영향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상해법인 도전재료의 1분기 매출이 2분기로 이연되면서 반영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 큰 폭의 성장 시현이 될 걸로 보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본다면 1분기 대비 2분기가 50% 이상 성장을 하는 겁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지금 실리콘 복합제 관련된 매출액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2023년 같은 경우는 625억 원까지 올해 대비 2배 정도 늘 걸로 보이고요. 24년까지는 2830억 원대, 25년까지는 6천억 원대 이상의 성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 복합제 매출 비중은 23년 25%에서 24년 59%, 그리고 25년에 75%대로 확대 전망인데 이 실리콘 복합제 높은 마진을 감안한다면 영업이익 비중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실리콘 복합제의 본격적인 성장은 얼티엄 셀 2공장, 그러니까 23년 3분기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첨가 비중이 그때부터 기존의 3%대에서 8%대로 첨가 비중도 확대되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에 더불어서 볼륨 증가에 더불어서 첨가 비중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캐파를 충분히 이제 넘어서는 물량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가시화된 캐파 계획은 26년 2만 톤 정도 수준인데요. 8% 첨가를 가정한다면 250기가와트이지만 확보한 시화 MTB 산업단지 부지를 모두 활용한다면 8만 톤 규모, 그러니까 첨가 관련된 비중이 8%로 첨가한다면 1000기가와트까지 증설이 가능합니다. 이 8만 톤 기준이라면 매출액 기준 3조 5천억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2024년도와 25년부터는 기존의 EV 전기차라든지 전동 공구 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실리콘 복합제가 모바일형으로 공급될 전망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방 시장이 확대된다 볼 수 있습니다. 24년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이 기존 고객사의 수요 전망치 상향 그리고 신규 고객 확보를 반영하면서 이 실리콘 환화물 관련된 24년 출하량이 기존의 2450톤에서 4050톤으로 65%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격 적용이 되는 2024년부터는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종 중에 매출액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EV 에베타 기준 양극재 평균이 17배인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12배,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평균 13배 대비로도 현저한 저평가 국면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긴 호흡일 수 있겠지만 성장성이 부과되고 어느 정도 확실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보인다는 점에서는 지금이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6만 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큰 폭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겠죠? 네, 전체적으로 향후에 7월 FOMC 빅테크 주들의 실적 등 대형 이벤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긴 하지만 비관론은 여전히 극단적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좋은 얘기가 나오면 바로바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현금 비중 확대 전략은 조금 뒤로 미뤄야 된다는 기존의 관점이 유지되고 있고요. 전일 애플의 긴축 경영 악재 때문에 혼재된 모습을 보였던 국내 증시는 금일 이제 러시아의 독일향 가스 공급이라든지 유로화 강세 등 유럽발 호재,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급락, 그러니까 마이너스 8원 정도까지 급락했다는 점에서 반도체 등 대형주들에 대한 외국인 수급을 호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넷플릭스가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 시즌 당시에 가입자 쇼크가 있었지만 이번에 관련된 2분기 가입자 수가 감소폭이 어느 정도 시장 예상보다 절반 정도밖에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약간의 좀 뭐랄까 안도 심리가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이후에 새로운 어떤 신규 가입자 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결국은 국내 컨텐츠 관련주에 대한 성장주 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